예, 지금부터 자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바는 1995년에 이 자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고요. 뭐 이분 혼자 만든 건 아니겠죠. 이분이 속해 있는 팀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만든 이 언어가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고요. 최근에는 자바가 모바일이나 또는 기업용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초창기에 자바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가전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언어로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고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웹이 등장하면서 이 자바가 웹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주류 언어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특성에서 얘기하는 현재인데요. 이 한국에서는 이 정부 또는 기업의 이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가 거의 대부분이 자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이니셜을 따서 S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산업이고요. 이 산업이 하는 역할은 어떤 조직이나 또는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프트웨어화시키고 정보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대학교나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대학교면 학사 시스템, 또 병원이라고 하면 이 환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또 기업이라고 한다면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들인데요. 이런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을 끼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는 이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다 아시죠?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자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뭐 제가 여기 주저리주저리 길게 적어놓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뭐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차로 여러분들께 자바라는 언어의 특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있겠지만 이 제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이 다 출발점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이미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이 자바라는 언어를 만든 언어, 예, 또는 자바라는 언어의 선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뭐나 C나 C++ 또는 뭐 어셈블리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신 분이 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자바보다 나중에 나온 언어들, 또는 자바보다 사용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는 언어들,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 또는 파이썬 또는 PHP 이제 이러한 언어들을 이미 익히시고 자바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바를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끼고 있는데 그 객체지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바는 그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해서 의미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이 파이썬과 같은 언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지식들이 큰 덩어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진입장벽이 크다라는 얘기죠. 진입장벽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이탈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 지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자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자바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도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이티브한 안드로이드 이 앱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바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상정하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자바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자바보다 더 배우기 쉬운 언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자바를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 자바로 시작하지 말라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해석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C나 C++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C를 사용하셨다면 객체 지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C++를 사용해 보셨다면 C++은 뭐 객체 지향 언어의 아주 선두 그룹 중에 하나고 이 자바가 C++의 객체 지향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C++을 하셨다면 오히려 자바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파이썬 또는 PHP와 같은 언어를 이미 사용해 보셨다면 이 객체 지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언어들도 물론 객체 지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자바라는 언어를 배우는데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바 수업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저도 참고하고 있고 또 제가 만든 수업보다 더 훌륭한 수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바 홈페이지는 뭐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배포하고 이 자바에 대한 이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자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자바를 공부한 적 없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셔야 되지만 여기 윤성우 씨가 만든 이 수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책 없이도 이 자바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도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 자바라고 하는 또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소설 같은 자바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자바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북 같은 경우는 소설 자바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 오셨거나 또는 자바를 뭐 대충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소설 자바가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응용 님이 이 만드신 점프 투 자바라고 하는 온라인 수업이 또 있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수업이고요. 여기 있는 수업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또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신 분들한테도 이 아주 상세한 이 텍스트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자바의 객체 지향과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좀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어떤 하나의 수업의 설명 방식에 의존해서 자기를 거기에 낑겨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수업들을 참고하면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의 설명 방식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이 공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수업들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 자바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의 커버 페이지로 가서 이 커버 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우리 수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수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좀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학습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습의 효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용 시장, 또 안드로이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학습 방법일 뿐입니다. 예, 각자에게 맞는 학습 방법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 조언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사견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수업이 이렇게 쭉 있죠. 지금 아직 완주가 안 됐습니다. 지금 객체지향 파트가 요것만큼 더 있어야 되는데 완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그 최대한 저는 여기 있는 수업을 빠르게 전체적으로 한번 완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면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 하실 때는 실습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개념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습이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익히기 위해서 또는 실습을 하지 않으면 뭔가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실습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은 제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뭔가 그 짧게 해볼 수 있는 실습들 중심으로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소스코드 같은 것들도 눈으로 쭉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수업을 빠른 속도로 한번 완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바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가장 좋은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는 다른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른 커리큘럼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에 있는 예제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은 아주 천천히 느리게 차근차근 따라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을 병행해서 제일 먼저는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심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자바를 설치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